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시 장기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원마을 답사를 시작할 건데요, 아, 나라면 이 동네 들어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둘러볼 거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썸네일과 제목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잘생긴 계란 후라이 같은 마을, 지난번 두일 마을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은 그 업그레이드 버전. 여기만 쏙 빼고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인프라 걱정 너너.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여건이 계란 노른자처럼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코앞에 지하철역까지 있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 체크해 보시죠. 요즘 이 동네 GTX로 시끄럽다던데 그 역사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또 여기서 버스로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가능한가? 초중고가 이렇게 다 모여 있다니. 근데 학군은 어떨까? 큰 병원이나 대형마트는 당연히 가깝겠지.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 거지? 근처에 공원은 또 어딨고? 겉보기엔 그야말로 원빈처럼 완벽하기만 한데 아쉬운 부분 정말 없을까? 자, 이 정도면 대략적인 분위기 파악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 다니면서 확인해 보시죠. 차로만 돌아선 결코 알 수 없는 것들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이 도보 6분 거리에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솔직히 강남역 오피스텔인 줄. 버스요? 서울시청은 기본이고요, 강남역 회차 광역버스도 있습니다. 6427번 분당선 강남역까지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면 서울 출퇴근 문제 없겠죠? 거기다 자차를 이용하면 더 빠릅니다. 여기서 김포 한강 IC까지 10분 4km, 그대로 쭉 88까지 연결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GTX D 노선의 시작점, 바로 이 마을의 장기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목적지가 어디던 현재 끔찍한 김포지옥철 큰 도움이 되겠죠. 학교요, 신도시라 다 새 겁니다. 가현초는 2010년에 개교했고요, 2008년에 개교한 고창중학교는 저기 보이네요. 또 2009년에 만든 장기고가 도보로 코앞에 있습니다. 참고로 김포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 신도시 중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편이죠. 이런 갈증, 주변에 워낙 아파트와 학교가 많기에 학원, 사교육 업체도 많아 큰 불편은 없을 듯 합니다. 주변 작은 병원이야 기본. 종합병원만 빠르게 찾아봅시다. 뉴 고려병원이 1.8km 거리에, 걸포동 김포우리병원은 5.5km만 가면 있네요. 이 정도면 같은 동네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어디 아파도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큰 마트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롯데마트가 여기 있습니다. 또 호수가 참 멋진 한강중앙공원, 멀어도 300m 안쪽에 있죠. 게다가 최신 시설의 장기 도서관까지 있어 마을 전체가 힐링을 위한 쉼터 같았습니다. 이 비행기 좀 보세요. 그날 현장에서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어때요? 소리가 좀 있죠? 소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 공항 소음 포털에 들어가 봤습니다. 일반적인 소음 지도입니다. 바로 여기가 장기동이고요, 이렇게 봐선 영향권 바뀌죠. 하지만 실시간 비행기 위치를 확인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비행기들이 정확히 장기동을 관통하네요.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 고려할 만한 대목이죠. 또 동네 차들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이 상업시설, 대개는 여기서 넘어온 차들이 많아 보이더군요. 당연히 주말엔 더 심하겠죠. 이 불법 주차 플러스 추가적인 민원,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여기 땅 사서 집 짓고 싶으신가요? 아, 저라면 어땠냐고요? 글쎄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느낀 장단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